할렐루야. 이 복된 시간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아. 제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무조건 좋다고 하는 거야. 그래야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아멘이시죠? 엄지를 쳐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령만 그럴거리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귀로 들려지지 않고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심장으로 바로 관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달라고 기도한 이유는 뭐냐면,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30cm밖에 안 되는데 머리에서 가슴까지 그 감동이 가는 거리가 어떤 사람에 의하면 수십 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에?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가, 그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그 시간이 그렇게 멀 줄은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안 이상 저는 머리로 던지면 안 되겠다, 이 메시지를 귀로 들려 던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기절하게 놀란 게, 에레미야가 그런 기도했더라고요. 에?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고통당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위로하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저 갈멜산 기도원 산 정상 바위에서 밤을 새며 기도하고 들은 음성입니다.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운 것은 이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내게 주셨는데, 예.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Speak to the heart of Jerusalem. 에루살렘의 백성들의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을 예레미야서를 읽는 순간부터 언제나 제 말씀의 그 타겟은 여러분의 가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고 영혼의 봄동산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쉽게 전해줄 수는 없을까 고민하는 설교자 중에 하나입니다. The cause of knowledge라는, 지식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전문가들이 비전문가들을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자기가 말을 해놓고 비전문가들이 다 이해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탠퍼드 대학의 한 교수가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노래를 알아요. 그래서 그 노래 아는 거를 이렇게 박자를 넣어가지고 이걸 한번 쳐봐라.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그러니까 처음 듣는 사람이 얼마나 알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제가 뭘 쳤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늘 듣는 찬송인데 저거 뭐는 짓거리요? 손바닥으로 왜 때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130곡 중에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딱 세 곡을 알아듣더래요. 그러니까 2.5%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아는 것을 쳤어요, 나는. 근데 듣는 사람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겨우 2.5%를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은 거의 50% 이상, 아니 80, 90%는 알아들을 거야. 왜? 내가 아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의 이 지식의 저주에 갇히게 되면 실제로 내가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회중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걸 이걸 지식의 저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식의 저주에 갇힌 전문가들은 절대로 많은 제자를 양성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설교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들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근데 실제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 소극적으로 살면 안 되고 적극적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거 전문 용어거든요. 아주 쉬운 전문데 시골 할아버지는 그걸 잘 몰라.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약 500단어만 써요. 소깔 비었냐? 돼지 밥 줬냐? 밤매로 가자. 뭐 이런 단어들만 쓰는데 500단어면 하루 종일 쓴 단어가 500단어면 충분해. 예. 근데 서울에 살려면 적어도 한 2000단어를 써야 돼. 예. 그런데 서울에서 갓 공부하고 온 예? 목사님이 여러분 소극적인 인생을 살면 적극 처음 듣는 얘기야.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뭐라 돼? 모르겠어. 소꼭지 적꼭지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전문가는 비전문가를 이해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 지식을 전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 지식의 저주에 갇히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해? 내가 비전문가의 입장, 비전문가의 예, 수준, 비전문가의 생각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 이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참 쉽게 전하죠. 예, 그럼 제가 그거에 선수예요. 제가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전하니까. 예,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메신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엔지니어 사업가들 또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끼리 예? 막 전문가끼리 모여갖고 야 이게 기가 막히다. 리모컨에 버튼 한 70개를 만들어놨어. 그리고 막 굉장히 행복해하는 거예요. 야 진짜 우리는 어마어마한 거 만들어. 근데 우리는 모르겠어. 끄고 켜는 것밖에 몰라. 너무 많아가지고 복잡해져 버렸어. 리모컨이 옛날에 리모컨은 끄고 켜고 소리 줄이고 채널 돌리고 이거 5개밖에 없었거든. 지금 한 70개 있어가지고 잘못 누르다가 텔레비 못 봐. 하루 종일 기사님 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이 이게 자기네끼리만 전문가인 거야. 이게 지식의 저주에 갇혀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 소비자가 예, 리모컨 잘로 눌러도 이게 뭐 하루 종일 텔레비 못 보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 오늘 저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예, 여러분은 어떠면 일생에 처음 듣는 소개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재정액 기름부음으로 초자연적 기적을 체험하라. 다시 재정액 기름부음으로 초자연적 기적을 체험하라. 이 기름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어노인팅, 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인데 이 기름부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아멘. 기름부음을 받는 순간부터 초자연적인 예,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오늘 그 한 가부 얘기를 하면서 그 가부가 빚 때문에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이 빚 때문에 당한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빚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초자연적인 역사로 해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채무, 이 빚은 이거 안 접은 사람은 모릅니다. 이 빚 때문에 전화를 받은 사람은 전화 벨 소리만 울려도 심장이 뛰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채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 과거에는 채주에게 빚을 지면 종으로 자녀를 내놓아야 됐어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제자 아닙니까?
한 50여 명의 신학생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신학교를 운영하는 신학교 학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자 한 명이 아주 신실한 친구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종이 죽었습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빚 좀 있어도 돼. 왜? 그 남편이 갚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죽었어. 죽자마자 찾아오는 거야. 예, 네. 죽었는데 빚준 사람이, 채권자가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아니 지금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는데 엘리사의 관심은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들으면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그거 바치라는 얘기 아닌가? 에? 마치 엘리야 때 그 사르밧의 한 가부가 에? 네 집에 뭐 있냐 또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떡 만드는 가루 한 움큼이 있습니다 했더니 그건 나를 위해 만들어서 나로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하게 하라,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에? 아이고 말세에 주의 종 잘 만나야 돼. 저거 하나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뺏어 먹으려고, 아이고 아이고, 이랬으면 사르밧 가부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지. 근데 이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주의 종 대접이나 하자. 그래가지고 그걸 떡으로 만들어서 엘리사 줬어. 그러면 야 네 믿음이 참 크다, 내가 이거 어떻게 먹겠냐, 네 등에 업이 애나 줘라 하고 다시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더 먹어버리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 먹고 나서 그 가부를 축복하죠. 사르밧 가부를 축복했더니 그 가부의 그 그릇에 그 이 가루를 채우는 독이죠, 그 독에 흉년, 기근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예? 네 집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 내게 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확 시험 들 뻔했죠. 예? 그랬는데 예, 이 아들들이, 예? 엄마는 선자를 신뢰하니까, 예? 뭐 가루 있는 거, 예? 기름 한 방울 몇 방울 있는 거 그거 얘기해야 되는데 엄마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내가 볼 때는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 선지자가 우리 집에 뭐 남은 거라도 탐내서 그러는가 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전에 어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네가 열이 불덩이가 되어서 죽어갈 때 내가 갈 곳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그 한밤중에 들춰오고 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그 선지자님이 손을 꼭 기도해서 네가 열이 내려서 죽어가던 네가 살아났다, 그 얘기를 해줬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예, 있는 그대로 선지자에게 얘기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기름 한 그릇이 있는 거야. 예, 그 기름을 팔 수도 있어요. 예, 팔아가지고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건데 한 그릇은 정말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고했느냐면 역대하 20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이 여인은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 집에 있는 모든 그릇을 모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온 동네를 다니면서 빈 그릇들을 가져다가 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여인은 그 부엌으로 들어가서 계속 기름을 부는데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야. 붓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식들은 두 아들들은 계속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붓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부을 곳이 없어가지고 그릇 더 가져와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그릇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릇이 그 기름이 그 마지막 그릇이 차고 나서 그쳤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리고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7절 보세요. 7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자, 저를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빚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근데 이 빚은 두 아들이 팔려 나갈 정도로 과중한 빚이었고 어떤 방법을 통해 이 가부는 이 빚을 청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빚을 청산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여기만 나온 게 아닙니다. 열왕기하 6장 5절 7절에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이거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 얘기가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에? 엘리사 시대에 도끼 하나는 새도끼이기 때문에 비싸요. 지금 말하면 중장비야. 중장비 포크레인 같은 거지 뭐. 나무를 해다 파는데 나무꾼이니까 이 도끼가 없이는 나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온 거예요. 잘 쓰다 갖다 주겠다고. 근데 이게 나무 열심히 짓다 보니까 나무자리에 새도끼가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물에 퐁당 들어가 버려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빌려온 거라는 겁니다. 빌려온 거라는 거예요. 에? 하나님은 빌려온 빚진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물에 빠진 걸 어떻게 그걸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깊은 물에 빠졌는데. 근데 엘리사가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서 그 도끼를 떠오르게 했다는 거예요. 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졌더니 도끼가 떠올랐다는 겁니다. 하나의 믿음의 행위죠. 믿음의 액션인데.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빌려온 것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하 6장에 동일한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신약성경에 나오냐 안 나오냐. 신약성경에도 이 빚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 19절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네시모와 빌레몬 얘기인데 이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종으로 갔다는 얘기는 빚을 졌기 때문에 종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그 종으로 거기서 일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드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 도망가니까 어떻게? 이것은 빌레몬의 재산과 같은 거예요. 종은 그걸 빚졌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돼. 종 생활을 하면서. 근데 도망을 갔어. 근데 이 오네시모가 젊은 사람인데 도망가서 이렇게 이제 살다가 사도 바울을 만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요. 오네시모야 너 내가 편지를 친필로 써서 보낼 테니까 빌레몬은 내가 복음을 전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내 편지를 들고 가면 너를 용서할 것이고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빌레몬의 편지를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빌레몬아, 오네시모는 우리 형제가 되었다. 그러니 그 오네시모가 빚진 거 내가 갚을게. 내 이름으로 달아도. 근데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너 나에게 빚진 거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빚졌어요? 복음의 빚을 진 거야. 너는 나 때문에 구원 받았잖아. 난 그거 말하지 않을게. 말하면서 말 안 한다는 거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근데 내가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쌤쌤으로 하자 그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 앞으로 달아도 네가 원하면 내가 줄게. 그러나 내가 네가 나에게 빚진 건 내가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복음에 빚진 자들이에요. 아멘이시죠? 이렇게 빚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는데 여러분 세금은 빚입니까 아닙니까? 세금은 빚이 아니에요. 세금은 선불 내는 게 아닙니다. 세금은 수입에 대한 후불인데 어떤 사람은 이 세금이 빚이 돼요. 사업을 다 이제 안 돼가지고 마감했어. 그래서 사업을 접었는데 갑자기 몇 개월 뒤에 날라와 뭐가? 부가세. 에? 사업을 접었는데요. 접었어도 네가 수입이 있었던 거 내야 돼. 이게 빚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반세겔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니까 베드로 이제 사도가 예수님 세금 내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 야 그럼 너네들이 권장하니까 그 우리 노가대판 가가지고 한 며칠 일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금을 좀 내고 또 우리가 또 제자 훈련하자. 이런 게 아니고 베드로야 너 그 바다에 가서 그 물고기를 잡아라. 에? 그 잡혀 올라온 고기에 그 입을 벌리면 그 나올 거다 돈이. 어씨, 베드로는 희한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 주님 왜 이러실까? 예, 아, 툴툴하면서 이제 낚시를 이제 던졌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고기가 올라와서 야 기분 좋, 손맛도 맛보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예 이걸 어떻게 해쳐 먹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말씀이 또 생각이 나지. 그래서 입을 벌렸더니 세상에 그 안에 돈이 있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 주보에 봐요. 챕터 3. 예? 챕터 3. 마태복음 17장 27절. 예,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보세요. 자, 세금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내게 하셨어요. 자, 그럼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보통은 예수님이라면 야, 우리 가서 노가대 한판 하자. 어? 하루 뭐 12명 가서 일하면 세금 못 내겠냐?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물고기 낚시를 하게 하고 그 입에서 한 세겔을 꺼내서 주게 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재정 상황에는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가 있으면 놀랍게도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의 채무를 청산할 수도 있고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생활비가 떨어졌을 때 생활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 하나님께 박수를 받아 그러리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 곧 성령에 크게 감동하니라. 네, 기름을 붓는 순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름 부음은 우리를 구별합니다. 세상과 구별하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고 아멘 좀 합시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손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네.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이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단지 병 고치는 힐링 사역이나 딜리버랜스 축사 사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귀신을 내쫓거나 병을 고치는 사역에만 이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financial 이 재정 사역에도 이 기름 부음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아멘하십시다. 그리고리 할렐루야. 박수 영어 그리고리 할렐루야. 온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청년 시절 지금으로부터 한 2, 30년 전에 그 감리교 권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장로님이시겠죠. 근데 그때 그 간증 설교가 테이프로 막 여기저기 돌았었어요. 그래서 이 테이프를 듣고 아마 전 국민이 은혜를 받았어요. 자, 온종수 권사님에 대해서 그 간증을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썩 많지는 않네요. 아주 유명한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자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가부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가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죠. 그래서 과일 행상을 했어요. 거리에서 예, 길표상회라고 있어. 예? 그 길에서 이렇게 과일을 팔아. 예, 근데 예, 이 과일이라는 게 말이죠. 생물이잖아요. 근데 겨울에 이렇게 그 길에서 팔면 날씨가 너무 추우면 감이 얼어버려. 예? 홍시가 얼린 걸 뭐라고 그래? 홍시를 어는 걸 뭐라고 그래? 예? 뭔시? 뭐 되는 대로 얘기하려고 그래. 뭐 동시은? 동시는 애들이 있는 시를 동시라고 그래. 예? 감시? 뭔시? 아니 저분이 아는 것 같아서 우리 권사님. 예? 아니 파더라고. 아예 얼어가도 팔더라고. 예? 아이스 홍시 맞아 하와이 3박 4일 갔다 오세요. 이야 이제 훌륭하다. 아이스 홍시를 알아버리는 거 봐잉. 맞아 아이스 홍시야. 근데 그때 당시 아이스 홍시를 계속 아이스 홍시 해야 되는데 얼었다 녹아버리면 맛이 없어. 맛탱 가리가 없어. 그러니까 참 행상하는 건 힘들어. 예. 그래도 어떻게 그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렇게 또 헌금도 해야 되고 신앙이 아주 좋은 어머니인데 근데 이 이제 온종수 이 종수가 공부를 안 해. 예. 고등학교 때 600명 중에 500등 이쪽 저쪽을 했대요. 예? 500등 이쪽 저쪽을 했는데 그러니까 밑에 뒤에서 안전하게 노는 거지. 앞에는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놀면 안전합니다. 편합니다. 시험 내일 시험 봐도 열심히 퍼먹고 자요. 예. 그리고 잘 찍으면 등수가 20등 올라가 버려요. 뒤에서는 경쟁이 없으니까 예, 재수 없으면 막 한 40분 떨어져 버리고 예, 이런 상황인데 선생님이 불렀어요. 종수야 네 엄마 그렇게 고생하는데 너는 이렇게 공부를 해서 되겠느냐. 예, 그 마음 그런 말씀을 하는데 마음이 확 찔리더래요. 근데 그때 당시 종수가 이 그 성령을 안 받고 죽으면 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보장을 못한다 이런 주일학교 선생님이 협박을 해버린 거예요. 겁박을 준 거예요. 에? 이제 그 중고등부 교사가 형수야 너 성령 받았냐? 못 받았는데요. 너 구원의 확신 있냐? 갈 것도 갈 거 안 가. 너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야. 그럼 어떻게 구원 받는 거야? 확실하게 반당을 확실하게 할 수 있나? 성령 받아야 돼. 이래가지고 이제 예, 성령 그러니까 집에서 얼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밖에 때 홍수만 오는 게 아니라 사람도 얼어버리거든요. 그러다 죽으면 자기가 천당 못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방언을 말하고 이래가지고 막 방석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막 360도 돌았대. 얼마나 뛰었는지 막 이렇게 예? 막 뛰다 보면 돌잖아요. 막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로마서를 읽었대요. 로마서를 두 번이나 정독을 했는데 학교 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놓아서 생각하면 1장이 딱 보이대. 성경책이 딱 펴졌대요. 그 고개를 척 넘기면 2장이 딱 펼치는 거야. 척. 다시 이쪽 넘기면 다시 2장으로 가. 자기 성경책이 딱 이게 딱 열려버리는 거야. 너무 놀라가지고 시험 볼 때 국어책을 읽었는데 그대로 국어책이 페이지 수로 차 가면 다른 애들은 생각해가도 기억해가도 써야 되는데 정수는 보면서 써. 척.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갑자기 580등, 뭐 520등 하던 친구가 수학만, 수학도 책이 보이긴 보이는데 아무리 책을 봐도 문제만 보여. 수학책에는 문제만 있잖아요. 답은 없잖아요. 수학만 빵점을 맞고
전 감옥 100점을 맞았대요. 뭐 안 놀라시네. 이게 초자연적인 방법이. 그러니까 이 종수에게 나타난 기적은 기름 부음이에요. 그냥 성령의 기름 받았는데 지혜의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꼴등으로 들어갔습니다. 1등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수학이 빵점이다. 아무리 이걸 넘겨도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답이. 그러나 전과목 100점이니까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 전문 의사였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그 암 전문 그 박사학위를 받고 최초로 스카우트를 당했는데 40만 불. 그러니까 30년 전에 40만 불은 40만 불이 또 얼마예요? 한번 곱해 봐봐. 40만 불에 1,200원을 곱해 봐봐. 오이 대단하시다. 박수 한번 해. 너는 영어만 잘하시는데 수학도 잘하시네. 야, 우리 저기 김 집사님은 번역 영어 번역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시거든요. 성가대 지도 잘한 데다가 영어도 잘한 데다가 수학까지 잘하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아, 저 훌륭. 박수 한번 쳐줘. 예. 아니 그거 계산이 안 나. 4억 8천만 원. 근데 지금의 환율로 보면 한 10억쯤 될 것 같아. 3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연봉이 10억이라고 해보세요. 예. 네. 바로 스카우트 당한 거예요. 미국의 한 병원에. 그래서 이제 온정수 공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대. 예.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뒤에서 안전하게 놀던 나를 지혜를 주셔갖고 이렇게 그 박사학위를 받고 암 전문의가 돼서 이제 스카우트 받아 하나님 이제 취업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한 사람 새벽 예배 나가서 앉아 있는 것보다도 열심히 돈을 벌어갖고 선교사님들 후원하면 참 좋지요 주님,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종수야, 네가 이게 예배당에 네가 새벽에 와서 꼭꼭 이렇게 나와 기도한 내가 참 좋았다. 그러나 네가 이렇게 40만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액을 받고 스카우트 되니 내가 더 기쁘다. 이제 너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선교사를 후원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는 네가 40만 불을 선교사한테 후원하는 것보다도 나는 네가 새벽에 나와서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 그러시더랴. 그런 감동을 줘가지고 그냥 그대로 40만 불 제안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암 의사는 휴일이고 주일이고 가서 새벽도 막 출근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어느 병원이나 그런 룰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개원을 해야지. 그래서 개원을 한 거예요. 암병원을 개원을 한 겁니다. 예. 네. 근데 여기서 그 온종수 권사님은 4억 8천을 포기하고 새벽 예배를 나오셨는데 집이들은 포기할 게 없는데 왜 안 나오셔? 누가 그걸 포기하라고 나오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개원을 했는데 암 환자가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수천 명이 모여들대. 소문이 나가지고 아주 실력 있는 암 의사가 개원했다다 이래가지고 돈을 버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쉬었대. 아, 돈이 막 빵빵히 벌리니까 다음부터는 못 쓰겠더래. 그래서 가만히에다가 돈을 갖다가 막 부었대. 예? 지금 신용카드가 있지만 그때는 신용카드가 없을 때니까 그냥 갖다 부어 막 발로 눌러갖고 그래서 은행에다 갖다 놓어. 나 이 얘기를 온전수 권사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두 번째 들은 분이 있네. 지난주에 우리 교회 홍효섭 장로님이 지난주에 필리핀에 선교로 갔다가 바나나가 널려 있는 걸 보고 우리나라는 바나나가 금값인데 예? 우리나라는 바나나가 얼마나 비싼. 우리는 진짜 바나나나 먹었으면 평생이 자랑이 됐잖아 그때. 예? 근데 우리 장로님이 바나나를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수입 무역을 해갖고 돈을 또 가만히 눌렀다네. 아니 여기 계신 장로님이 예? 아씨, 나는 그 돈으로 가만히 눌러본 그런 사람 손만 잡아도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또한 하나님께서 재정을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적의 역사, 여러분들이 지금 채무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 또 재정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들이 재정의 기름부음을 구하시면 그 재정의 기름부음이 임하는 순간부터는 놀라운 그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것을 여러분이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그를 먹였던 것처럼, 까마귀를 보내서 먹였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 어렵게 이제 그 결혼을 이제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임신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주일 아침에 교회 갈 때 일주일에 하나씩 양침을 이렇게 옆에 자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치마에. 그러면 이제 자크를 이렇게 열어, 그리고 양침으로 하나씩 벌려, 양침 하나씩 연결해 갖고, 그리고 위에 있는 옷으로 확 덮어버리면 돼. 그러면 임신복이에요. 그렇게 임신복이 없었어요. 예, 이제 그럴 때 우리 집사람이 임신하면 먹고 싶은 게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뭘 먹고 싶다고 그러냐면, 그 돼지 뼈 사이에 있는 거, 감자탕이 먹고 싶대. 예, 그거 갑자기 먹고 싶다고 그래.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8,000원인가 5,000원인가 뭐 얼마 있어. 예, 그래서 그거를 주전자를 가지고 제가 갔죠. 2인분 사 먹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 집사람이 임신해서 근데 갑자기 밤인데 먹고 싶다고 그래갖고 주전자 가지고 왔는데 1인분만 감자탕 주세요. 예, 그리고 그 주전자는 좀 큰 걸 가지고 왔어요. 예, 근데요 국물을 좀 많이 주세요. 예, 네, 그랬어요. 워낙 착하게 보이잖아. 예, 그래서 그런지 아주머니가 무슨 감자탕 1인분에 무슨 국물을 한 5인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틀 먹었네 그걸로. 예, 그렇게 이제 이럴 때인데 통닭 먹고 싶다, 그지? 예, 통닭을 먹고 싶대요. 근데 통닭 살 돈이 없어. 야, 그래 진짜 먹고 싶다 여보. 야, 좀만 기다려봐. 내가 또 통닭 하나 사줄게. 걱정하지 말고.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 문 앞에 툭 소리가 나서, 뭐야 걔가 왔나? 왜 그래? 뭔 소리야? 하고 나가보니까 통닭 하나가 딱 와 있는 거야.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막 그 누가 갔다니 또 몰라. 예, 통닭 하나 던져주고 간 거예요. 예, 대문이 여러 번 개방된 곳이니까. 예, 그럴 때 야, 까마귀로 나를 먹이시는구나. 어떻게 통닭 먹고 싶다 그지? 하고 둘이 대화하는 거를 주님이 보시고 그렇게 주의 천사를 보내서 던져주나. 이런 거 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집이들도 있잖아. 그럼 나도 그거 다 간증해요. 이제 그런 작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 이런 그 재정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정의 기름부음으로 재정이 무너진 성벽을 수축해야 된다.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단지 느헤미야의 성벽은 전쟁을 방지하거나 외적이나 도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벽을 수축한 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적 재정, 성경적 재정이라는 시각에서 이 성경을 보면서 또 다른 그런 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나와 있죠?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보십시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와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하였고. 예. 자,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간 뒤에 3차 귀환을 하죠. 느헤미야가
그 간원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관급의 그 황제의 그 숙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황제가 이 사람이 너무 신실하니까 이 사람의 청을 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가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3차에 이르러서 귀환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돌아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일이었어요. 예. 그런데 대문을 다는 것, 또 다른 무너진 것들을 수축할 일이 많은데 안쪽에 있는 양문, 예, 여기서 우리가 그 봐야 될 게 뭐냐면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했다 그랬어요. 양문은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제사할 때 성전에서 예. 그 문을 성축했다는 얘기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람의 의지였어요. 다 같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 예.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우리가 예, 우리가 그 가정의 한쪽 벽이 무너져 내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무너진 것 때문에 동네 개들 떠와가지고 똥 싸고 가고 오줌 싸고 가고, 예?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훔쳐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이 재정을 보호할 수 있는 벽이 무너져 내렸다면,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재정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피폐해지고 그리고 예? 그 고통당하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쓰든 그 벽을 수축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너진 예배와 재정 상황을 어떻게 수축할까요? 말씀으로 수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 재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빚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 생활비에 대한 문제는 영적인 게 아니니까 그거 말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구약에든 신약에든 예수님께서 세금에 관한 것까지라도 일일이 간섭하시면서 빚지고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그 빚을 해결하고 생활비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종의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의 무너진 재정의 단을, 재정의 무너진 벽을 수축해줘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박수를 막 그러리거니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염려, 예? 재정의 염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짐은 내 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인생에서 재정의 문제는 굉장한 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잠 못 자는 것도 많아요. 예. 저는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 중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또 있을까? 예, 부부간에.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냥 씻지도 않고 집에 들어가면 쓰러져 자요. 예, 새벽 1시, 2시에 예, 사업을 하는데 부부가 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일해야 되니까 그냥 알아서, 그 어린 아이들이 알아서 생활을 해. 예, 그리고 또 새벽에 일어나 그냥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면 돈이 많이 벌잖아요. 아니 많이 벌어, 진짜 많이 벌어. 예, 너무나 많이 벌어. 한 달에 수천만 원 벌어. 그런데 이자로 다 은행에다 갖다 줘. 예. 그래서 목사님,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얘기했던 얘기예요. 예. 이번 주에 와서 제 소개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난 당신처럼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부지런히 산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렇게 부지런히 살았으면 재정을 그런 부요를 누려야 될 텐데 왜 당신에게는 이렇게 열심히 살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서기금 여기 봐요. 예, 내가 미리 안수해 줬는데 주는 것이 아니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막 눈물을 나오려니까 참으려고 그러는 거죠. 나는 하늘을 잠깐 봐가지고 난 그런 줄 믿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오늘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셨는데 이번에 등록하기로 했어요. 아니 그냥 게으르게 나태하게 막 마음대로 살고 도박이 나고 빚졌다면 그 주님도 그렇게 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는 늘어난다. 이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들어가면 저는 결정적으로 놀라운 기적이 날 거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뭘 가르칠까요? 유태인들은 이 재정에 대한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가르쳐 안 가르쳐요?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전혀 안 가르칩니다. 재정에 대한 것은 집에서만 배웁니다. 예, 용돈 주면서 아껴 써라, 뭐 통장에 넣어라,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십일조 드려라. 집에서만 가르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자 아빠는 부자 되는 방법을 알거든. 그러니까 부자 자식들은 아빠에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또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아빠는 자기가 몰라 그거를. 그러니까 가난이 대물림 되는 거예요. 이걸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거든. 학교에서 가르치면 모든 아이들이 다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재정을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만 배운다고.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 재정 얘기하면 실실하지 못하다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볼까요? 성경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걸음 많은 아이에게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이거 무슨 재정에 대한 얘기입니까? 그 다음 절을 봐야죠. 그 다음 절, 7절을 봐야 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이건 뭐예요? 돈의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The rich rule over the poor.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And the borrower, 그러니까 빌리는 사람은 is a servant to the lender. 빌려주는 사람에게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빚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기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에서 안 가르쳐? 왜 죄종들이 이걸 안 가르치냐고. 아이 때부터 마땅히 해야 할 길을 가르치라. 그래야 늙어서 그 교훈이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다, 이거 가르치라는 겁니다.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는 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십일조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돈 1,000원 주고 100원 십일조 드려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예, 마음대로 쓰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아이의 나중에 삶에 늙어서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보장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부터 재정을 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집에서 가르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재정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부터 받아서 가르쳐야죠. 청지기적 삶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저 어렸을 때, 신학교 다닐 때 김전도사라는 분, 이름은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 이분이요, 카바레에서 색스폰 불렀던 사람이에요. 이 공동집사 색스폰 잘 부르는데 키도 180이 넘고요. 이게 완전히 이분은 완벽한 서울말을 구사해요. 네. 그런데 키도 크지요. 완전히 기색 오래비처럼 생겼죠. 색스폰 부르고 건반까지 치는 노래까지 잘 불러요. 그러니까 이분이 카바레에서 이거 하면서 색스폰 이렇게 불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잘 나가는 A급 뮤지션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 어느 날 그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 성령을 체험하고 이제 성령을 체험하니까 색스폰 그 카바레 가서 못 부르겠더래. 예? 그 전에는 막 오빠 막 인기가 막 장난이 아니었는데 못 가겠다는 거. 기름 부음 받으면 구별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나 이제 색스폰 안 해. 교회에서 찬양이나 해야 돼. 그랬더니 이제 그 잘 나가는 그 목사님이 그 친구 눈에 들어와가지고 너 지금부터 나 따라다녀. 너 건반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해. 그 이 친구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막 건반을 치면서 하렐루야! 막 그런데 같은 남자인데도 뿅 가볼 때 많이. 어떻게 그렇게 찬양 인도를 잘하는지 몰라. 근데 그 친구 편이 됐어. 근데 학교 동기야. 학교 동기. 그 친구는 잘 나가. 나는 별로 안 잘 나가고. 근데 나하고 친했단 말이에요. 예. 그 친구는 집회하다가 가끔 빠지고 늦게도 오고 막 이래. 나는 이제 주로 맨 뒤에 앉아 있는데 예. 이제 앉아가 이제 그 액센트인가 뭔가 아주 그 노후한 차 하나를 목사님이 줬대. 왜냐면 집회 따라다니려면 차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유일하게 차 한 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요. 그 전도사가 다 전철을 끊고 다니는데 그 친구만 차를 끊고 다니는 액센트라고 있었어요. 예. 그건 낡았어. 별로 좋은 건 아니야. 예. 근데 이 친구가 뭐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집회에 예, 그 찬양인도를 해야 되는데 두 번이가 늦었대요. 목사님이 열이 확 받아가지고 김전사 이리 와봐. 너 하나님의 사역 그따구 그래? 너 그만둬. 내가 말할 때까지 찬양인도 하지 마. 에? 그리고 차키 가져와. 그씨 고물딱지 차 하나 주는 거 가지고 차키를 달라고 그래서 줘버렸대 목사님.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드리고 그 찬양인도 못해 이제 목사님 하지 말라고 그랬어. 에? 네가 자식아 에? 잘났어. 얼마 잘났어. 그따구로 찬양인도 하지 마. 너 없어도 나갈 수 있어. 예. 그 이제 이분이 완전히 코가 대차나 빠져갖고 예. 그 이제 벌써 힘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우리 목사님 차 뺏어가봤다고. 별로 안 좋아.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예. 같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척추를 막 돌리고 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예? 박전도사! 근데 돌리는 키가 새 거야. 예? 뭔 일이요? 존재는 뭔 일이요? 김전사님 뭔 일이요? 어떤 장로님이 자기 교인도 아닌 어떤 장로님이 꿈을 꿨대. 그런데 어느 교회 가면 그 교회 전도사가 있는데 그 김아무개 전도사에게 너는 새 차를 하나 사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꿈에서 깨가지고 이게 뭔 일이야? 아무개 교회? 자기는 다니지도 않는 교회에 전도사 차를 사주라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어봤대. 어떤 마음이냐면 그 교회에 그 전도사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안 그래 있으면 안 살 수가 없잖아. 전화를 걸었어. 그 교회에 혹시 전도사님 중에 아무개 전도사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직원이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놀라가지고 차를 하나 사가지고 찾아갔대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성령님께서 예, 꿈에 계시를 해가지고 제가 차를 안 살 수 없어서 이 전사님한테 넘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로님께서 이제 받은 거야. 그날 막 이걸 돌려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했더니 자기가 금식을 했대요. 목사님이 근신을 내리니까 금식을 한 얘기는 안 했대. 목사님이 너 지금부터 근신해. 사랑해도 오지 마. 예, 차도 뺏어버리고 이제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내지만 또 회개도 해야지. 우리 목사님한테 마음 아프게 한 거는 주님한테 마음 아프게 한 거다. 그래갖고 금식을 했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강대상이 여기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내 차도 빼져가고 진짜 속상합니다. 또 예? 그런 저 예, 하소연도 하고 그랬는데 그날 밤에 마지막 금식 날 장로님이 꿈을 꿔버린 거야. 이래가지고 차를 새 걸 가져왔어. 예. 그 얼마나 놀라. 이게 재정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박수 한번 쳐요. 그러리 할렐루야. 내가 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또 얼마나 또 배가 아픕니까? 우리는 배가 아프잖아. 배가 아파야 돼. 안 아프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나한테도 이런 역사가 왜 없는 겁니까? 예. 근데 이 놀라운 것이 25년, 30년 만에 응답이 됐어요. 우리 장로님이 사업을 수천억 사업을 해갖고 자기는 뭐 교회를 하나 크게 져갖고
예, 주의 종 한 분 모셔다가 목회하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기도 제목이요. 근데 문제는 누구냐는 거지 그게. 예? 그게 누구냐는 거지. 근데 기도만 하면 우리 권사님, 장로님, 와이프인 권사님이 박인민 목사님 교회를 건축해줘야 된다는 감동을 성령이 주신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만난 우리 장로님이 아, 하나님이 우리 박영민 목사를 기뻐하시는 종이구나. 이제부터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벌어서 우리 박영민 목사가 사역하는데 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건축해드려야겠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박수 한번 쳐줘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란 것은 그때 당시에 그 친구는 겨우 뭐 중형차도 그 소형 승용차 하나 받았어요. 나는 소백억짜리 교회 받았네. 박수 한번 쳐줘. 그래 할렐루야. 사실 나는 수백억짜리라고 생각했는데 장로님은 천억 이상 생각하는 거야. 구르니 내가 진짜 기가 죽지. 그거 나는 짜리 뭐 그 몇백만 원짜리 차 안 받고 그냥 나는 몇 그렇게 받겠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주여 나도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의 자녀가 아닙니까?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놓아 주시옵! 이래야지 말이야. 아이고 김전사는 좋겠다. 키도 크고 기적 오래비처럼 생겨갖고 이러고 시기만 하고 질투만 하면 뭔 얘기가 나오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아버지 우리 김전사에게 이렇게 좋은 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놓아 주시옵소서. 그간 내가 이제 이런 간증을 나중에 교회 건축해놓고 하면 전 세계 주의 종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에? 얼마나 놀라겠냐고. 나는 그게 제정의 기름붐이라고 믿고 그게 바로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믿는 거예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그래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네. 찬양 한번 합시다. 여러분이 기적을 믿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나고 이 땅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나네.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볼 수가 있지. 할렐루야. 크신 능력 볼 수가 있네. 질병과 고통 무거운 몸에 번네.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갈 때 어둠과 사망의 영 쫓기 바랐네. 쫓기 바랐네. 거룩한 성령의 불 지금 임했네. 거룩한 성령의 불 지금 임했네. 기적이 일어나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나네. 이 땅에 이 땅에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고 인사하시거라. 하나님은 빚진 자의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빚 때문에 자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켜서라도 여러분 빚을 청산케 하시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7절에 그날에, 그날은 무슨 날이냐? 기름 부음한 날입니다.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 부음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질병과 고통, 저주, 모든 내 삶의 어려움,
그 멍에가 부서지게 하는 것은 기름 부음입니다. 신유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 기름 부음에 사람이 안수할 때 고통이 떠나가는 거예요. 실병과 저주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면역할 때 어둠의 역사, 사단 마귀 귀신 역사가 떠나가는 겁니다. 저주가 물러가는 거예요. 재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지 몰라요. 왜? 기름 부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름 부음 받기 이전에는 어떤 역사도 없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청년 시절 기름 부음 받고 제 병이 낫고요. 아멘 좀 합시다. 그리고 제 삶 가운데 계속적인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종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실 거예요. 저는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야망이 없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야망 없는 걸 주님이 아셔요. 그런데 복음은 증거돼야 되고 지옥 갈 영혼이 구원 받아야 된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목숨 걸고 외치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복음 전하는 것이고 교회가 성장하라고는 주님이 하시는 허락해 주시는 것일 뿐인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인위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어떤 생각도 저는 갖고 싶지 않는 부분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나 큰 교회를 가져야 제가 만족하겠습니까? 그런 거 의미도 없어요. 저는 세 사람으로 만족했고 세 사람을 목숨 걸고 복음 증거했더니 하나님이 더 많은 무리들을 보내주기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래 너 그런 열정, 복음의 열정이 있는 거 내가 알아. 그래서 텔레비전 방송국이 생기자마자 기독교 방송이 생기자마자 저를 기독교 방송에 바로 집어넣어가지고 20년 넘게 텔레비전 방송으로 설교하는 목사가 됐으니 더 이상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여러분같이 귀한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큰 건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박 목사에게는 그렇게 주고 싶다는데 그렇게 주어서 더 많은 영혼을 건져나게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요즘 들어서 확인한 거예요. 그걸 확인했으니 내가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격적 재정에 대해서 눈을 뜨려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고 돈에 대한 상황, 재정에 대한 상황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적 재정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의 문제인데 분명히 돈의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보는 순간부터 문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재정을 이동시키는 부분도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예, 그 재정을 놓고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천사가 다퉜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신 하나를 놓고 마귀와 천사가 다퉜는데 이 재정을 놓고도 마귀와 천사들이 다투는 겁니다. 천사들은 우리 주인에게 갖다 줘야 된다. 마귀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더 많은 천사를 동원시켜야 되는 거지. 여러분요, 작년 2018년도 중동 어느 나라 얘기 안 합니다. 중동에 성경 번역하는 선교사들이 중동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강한 그 이슬람 그 세력들이 계속 그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게릴라 전술을 쓰는 거예요. 급하게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다시 또 숲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발견돼가지고 강성 그 이슬람 사람들이 이런 막 도끼 들고 막 이런 몽둥이 들고 막 가서 막 집을 다 막 부시고 막 사람 막 선교사를 때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때 사자 한 마리가 딱 나타나. 예.
그러니까 사자가 배가 고파서 공격이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대들 거 아닙니까? 도끼도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근데 더, 또 다른 또 두 마리 사자가 양쪽에 나타나더니 세 마리가 작살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고 도망을 갔어요. 선교사들이 안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사라져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숲에는 사자가 한 번도 그 학자들이 사자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그 초자연적인 그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고가 그 선교사들에게 예, 그리고 또 도망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 그들이 다 증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신문에 나왔는데 예, 해외 토픽에 대수특필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재정의 기름부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한번 합시다. 주여, 재정의 기름부음을 주옵소서. 재정의 기름부음을 주옵소서. 예. 그러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저는 이 재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10원 하나 가져오지 마라. 시집 올 때 가져오지 마라. 얼마나 멋있어.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봤습니까? 나 못 봤어요. 나 진짜. 아 좀 녹작 좀 큰 거 사와. 무작 그 양문형 냉장고 사오고. 이런 애들은 봤지만 10원 하나 가져오지 마라. 예. 나도 없으면서 뭐 있으면서 가져오지 마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예? 옥탑방에. 예. 그 옥탑방에 살 때 이해창 씨가 옥탑방이 뭐냐고 물어봐가지고 내가 진짜 열받아가지고 그분 안 찍었다나 내가. 예, 옥탑방 모르시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분한테 좀 미안합니다. 방송 보시는 이해창님 뭐 사사로운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냥 옥탑방 때문에 안 찍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저는 그 지갑에 대한 그런 그 간증이라든가 많은 재정에 대한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기름부음으로 하나님이 저를 축복할 거라는 걸 믿는 거죠.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계속 많아질 겁니다. 두고 보세요. 엄청난 일들이 간증들이. 그래서 예,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제 제가 간증 강사로 예, 그런 간증이 세지면 제가 이제 아예 모시고 다니면서 재정 집회를 하면서 간증 강사로 다 세워서. 그렇게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빚을 내가지고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이단한테 팔려갔다는 얘기 한두 번 듣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너무 무리해서 교회를 쳐. 그래갖고는 감당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러면 교회 건물은 누가 사? 다른 사람들은 손 안 대. 이단들이 손 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놈들이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벽이 무너져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재정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무턱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그 빚으로 인해 사단의 공격에 무방비가 되고 나중에는 그 교회 자체가 조롱거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경적 재정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이 재정 상황을 수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수축하시고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 강하게 여러분 그 능력을 행하셔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한번 높이 들까요? 주여 내게 재정의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